150도 그 산업단지에서 제보 전화가 몇 건 있었는데 갈 때마다 이제 경계가 심해가지고 구조는 못했었어요.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나서 현장에 가보니까 새끼를 출산하고 나서 며칠 안 된 상태였는데 네. 네, 구조 영상을 찍었는데 너무 이제 아이가 새끼들 케어하면서 영양식조로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너무 다급해가지고 일단 새끼들도 놔두고 먼저 그 온세부터 바로 씻고 급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는 상황이라 영상을 못 찍고 온세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그 영양식조 못 먹어가지고 영양식조로 한 3일간 영양 공급 후 지금 새끼들이 젖을 먹을 단계여서 다시 합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러진 않은데 성격이 소심해서 잘 다가가지를 못해요. 온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. 착하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랑 봉사자분들이랑 너무너무 예뻐하는 아이거든요.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온세라서 온세가 혼자 외동으로 가서 오롯이 사랑받으면 더 좋겠지만 둘째, 셋째 정도로 가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온세 성격이 보호소에서 짖는 걸 한 번도 못 봤고 그냥 조용히 조용한 아이 그런 아이예요. 됐다.
좋은 새 보러 오세요. 언세, 아 이뻐라. 언세 왜 이렇게 예뻐요?